안녕하세요. 국어 권성경입니다. 수학 남혜영입니다. 영어 이정민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자리를 힘겹게 마련했잖아요. 네, 국영수 이제 선생님들 모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으셨죠, 성경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내신 고민이 되게 많다고 해서 이번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친구들 내신 고민 같이 들어보고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내신 대비 자체가요 굉장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정시 모집이 이제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수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고1 친구들이 학생부 관리 자체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내신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막상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다 하더라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힘을 합쳐서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어렵다. 근데 요즘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것이 어떤지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국어는 학교별로 출제 경향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다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좀 추상적으로라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신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더티하게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뭐 한 글자만 달라도 답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서술형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렇게 표현 조금만 달라져도 점수를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적인 센스가 있거나 국어 내신 모의고사가 1등급인 실력이 있는 친구들도 사실 국어 내신 1등급은 받기가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영어는 출제 경향이 어때요, 선생님?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국어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워낙에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별 성향이 굉장히 강화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비중이 많이 적고 또 어떤 학교들은 교과서를 적어도 한 50% 내고 그쵸. 근데 이제 교과서 문제들을 객관식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도 내고 또 저희가 이제 1, 2학년 친구들이 학력평가 보잖아요. 네. 이 학력평가는 국어랑 수학이랑 달리 영어 같은 경우는 이 변형 문제라는 부분으로 시험법이 반영이 돼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범위 자체가 사실 이제 중등 과정에 했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보게 되는 시험 자체는 사실은 이 시험 범위 자체의 압박이 굉장히 큰 시험이죠. 영어 같은 경우. 그래서 볼 지문들이 30개 이상 넘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40개, 60개까지. 그래서 영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학습 분량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영어랑 비슷해요. 수학도 영어랑 비슷한데 이제 학력평가 변형 문제가 영어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경향들을 보면은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들. 근데 모의고사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졌거든요. 수학 그 문제들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시험 시간 자체는 내신 시험, 수학 시험 50분 안에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 내 문항을 다 못 푸는 경우들도 풀어요. 있겠네요. 못 풀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정말 이걸 50분 안에 다 풀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심지어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라진 출제 경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항이 예전에는 좀 단답형 쪽으로도 많이 출제가 됐다면 요즘 서술형 문항은 정말로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거는 이제 문제를 다 푼다고 해도 자기가 본인이 답안지에다가 제대로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수학의 내신에 정말 가장 큰 문제,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 자, 요게 이제 내신에서는 가장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배경지식 공부를 조금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1, 2 친구들은 2학년보다는 1학년이 더 심할 것 같은데 배경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그 내신 시험 범위만 주구장창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학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학이나 문법 개념 그리고 작품력, 고전시가나 현대시 주요 작품 이런 작품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신 범위에 대한 예복습이죠. 예습
복습이요. 국어는 이게 글이다 보니까 시험 기간 때 막 암기를 위해서 막 열심히 빠르게 읽으면 내용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평소에 예습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시간 구애받지 않고 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해주시면요. 그냥 시험 기간 닥쳐서 외우기만 한 친구들이랑은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네. 영어는 네 영어는 그 평상시에 내신 대비 위해서 그렇게 분량이 많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또 온라인 강의 수강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이제 계속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가 틀린 문항들을 정말 밀도 있게 한번 복습해 보는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 맞아. 이게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네. 괴로운 일이지. 그러니까 100점 만점 받은 친구도 있죠. 그렇죠. 있을 텐데.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문항을 이제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틀린 문항들이 있을 텐데 틀린 문항을 다시 보는 일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는 친구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시험 문항들을 틀린 문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을 때 네. 대부분의 답이 귀결되는 부분들이 본인의 이제 기본기라는 부분이죠. 제가 저는 영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국어쌤하고 수학쌤은 영어의 기본이 뭐인 것 같으세요? 단어. 네. 저도 어휘. 어휘. 맞습니다. 아 맞나요? 예.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수학생들 얘기하는 게 영어의 80%는 어휘다. 근데 이제 어휘라는 게 늘 습관이 돼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시험 범위 딱 정해지고 내신 대비 딱 스타트하고 그러면 요것만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해는 하는데 어휘를 좀 평소에 습관으로 그리고 이제 예,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충분히 짐작되시겠지만 수능과 달리 모의고사와 달리 학교 내신에서는 이 디테일 싸움이 문법으로 가거든요. 네. 학교 다니실 때 문법 좀 잘하셨어요? 영어 문법? 못했어요. 저는 뭐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방학 시기에 사실은 이제 어휘가 되고 문법적인 베이스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시험 나오는 포인트인지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넓어진 시험 범위 공부할 분이 많아지는데 저... 시험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틀리는 문제들은 대부분 기본 어휘와 그다음에 문법이 배경이 되면은. 네. 새로운 지문을 보더라도 공부할 포인트는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네. 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일단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학도 내신 대비잖아요.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러니까 본인 학교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수학도 시험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교과서 위주로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요. 정말 생뚱맞은 정말 너무 높은 고난도 문제들이 막 출제가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학교 이제 1학기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객관식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술형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난이도는 어느 정도 급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공부를 내신 대비 자체를 해줘야지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방학 기간에 이제 수학은 개념이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왜냐면 내신 대비 집중했을 때는 이제 문제풀이 하고 수학은 내신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신뿐만 아니라 그렇죠.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참 많이 해요. 수학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였잖아요. 아, 네. 네. 수학 이제 개념 자체는 이제 평소에 그리고 방학 기간에 좀 탄탄하게 좀 다져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출제 경향에 정확하게 맞춘 문제풀이라든지 본인 학교 교과서, 부교재 또 플러스 뭐 외부 문제 같은 것도 다뤄보면서 좀 맞춰야죠. 그 자기 학교 시험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내신 대비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전에 이런 이제 우리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위한 내신 대비의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2학년 윤지혜 학생 질문이었어요. 복습과 암기를 했는데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국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2학년인데 작년부터 해서 딱 3등급에서 움직이질 않네요. 평소에는 수업 시간 졸지 않고 선생님이 강조하신 거 수업 내용 다 받아줬고 복습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 되면 교과서에 필기 내용 보면서 3, 4번 공부하고 자습서까지 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부족하긴 한데 뭘 더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네. 저, 선생님 제가 암기도 했는데 저 시험 못 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상담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암기가 했다고는 하는데 정작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만 보면서 익히는 그쵸. 걸 암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부하시면 내신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손으로 쓰면서 하세요. 손으로 쓰면서 하는 걸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물론 이제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쓰는 게 오래 걸리니까. 같은 언어 과목이어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혜영쌤 적자생존 아시나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네. 이게 생물에서 적자생존 말고 네.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아, 쓰면서 하는 거. 선생님. 적자생존. 수학도 그래요. 아, 수학도 네, 적자생존이요? 수학은 쓰는 거니까 당연히 애들이 네. 노트에 하는데. 그치, 눈으로 못 보니까. 네, 국어는 그렇게 절대 펜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아. 이렇게 눈으로만 싹싹싹 보면서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손으로 일단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백지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 정말 본인이 얼마나 안 외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웠다고 생각하고 그치. 백지에 뭘 써보려고 하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자, 그게 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주에는 꼭 다 암기하신 다음에 백지 테스트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이 진짜 100% 다 외웠다, 정말 자신 있다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본인 학교 출제 경향을 간과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예요. 근데 시험 범위만 암기를 했다고 당연히 시험 점수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본인 학교 시험 경향에 맞는 플러스 알파의 공부까지 같이 들어가야 성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외부 지문과 헷갈리는 선지에 대한 대비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신유리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국어 중간고사를 망친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요. 저희 학교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와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고 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헷갈리는 보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평소에 작품력을 좀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신 때 시험 범위 공부했다고 갑자기 작품력이 막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차근차근 고전시가, 현대시, 시대별 작가별 주요 작품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의고사 문학 같은 경우 낯선 작품들을 그냥 풀라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보는 경험이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 모르는 작품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걸 분석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내신 겸 모의고사 공부로 낯선 모의고사 지문도 좀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헷갈리는 선지에 대해서는 기준 없이 문제를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과 뭐 4번 선택지가 헷갈린다. 그런 경우에는 보기나 지문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준을 세우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에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를 뽑아서 좀 객관적으로 뭐가 좀 더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이제 그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험 시간에 풀 수 있는 팁이고요. 평소에 사실은 선지를 많이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이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황현희 학생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인강에 의존하여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내신 3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 말고도 내신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준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3주 전부터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4주 전부터는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4주 전부터는. 그래서 4주 전부터 해서 이제 그 어떻게 시기별로 짜면 되냐면, 일단 4주 전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학교 진도에 맞춰서 예복습하시면서 학교 필기에 자습서 내용, 그리고 인강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단권화를 하세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그 안에다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제 직전에 파이널 하면서 이제 본인이 좀 암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거나 내용 만드시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좀 방대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외부 작품도 좀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선지도 많이 판정해 보는 게 좋으니까 문제풀이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2주 전이 되면 이때부터 그 단거나 내용을 쓰면서 암기를 하세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주 전 정도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이미 출제를 하셨거나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대한 경향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돼. 평소 때도 잘 들어야 되지만 이때는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게 힌트가 많이 나와요. 이번 그쵸. 시험이 어렵다, 쉽다, 그쵸. 뭐 서술형이 몇 문제다, 심지어 무슨 단원에서 몇 문제를 냈다 이런 것까지 되게 웃긴 게 같은 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알아요, 이 학생은 몰라요. 왜냐면 시험 공부 너무 열심히 2주 전에 졸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요. 아주 중요한 그 타이밍에 아이들이 수업을 오히려 더 못 듣게 되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본인 페이스에 빠졌네. 네, 그죠? 그래서 2주 전에는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백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안 외워진 부분들이 막 눈에 보일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본인 학교 출제 경향,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해보고 그 부분도 좀 챙기시고요. 학교 필기를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반 필기 말고요. 다른 반 필기를 구할 수 있으면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학년에 국어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께서 범위를 나눠서 출제하세요. 그것도 팁이네. 그러니까 우리 반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그 부분을 다른 반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 선생님이 그 작품을 출제를 하시면 그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나의 교과서를 빌려줄 테니 너의 네. 교과서를 빌려다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풍화시 정신으로 근데 이제 내게 잘 돼 있어야 친구가 빌려주겠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바꿔보면서 이렇게 좀 본인도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좀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에 뭔가를 새로 암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 망치는 거고요. 이미 여태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이 작품은 중요하고 이 작품은 안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신 시험 범위 안에서 다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서 좀 덜 공부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채워주시면서 최종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1 중간기말을 둘 다 망치고 다니던 학원도 그만뒀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내신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아우,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네. 아직 안 끝났어 질문이. 네. 자, 학교 시험이 교과서, 모고, 변형, 모고는 모의고사입니다. 네. 그래서 부교재가 나오는데 교과서 지문은 학교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한 거 위주로 외우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외우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이고,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 공부랑 부교재는 꼼꼼히 못하고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공부를 효율적으로 꼼꼼히 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 학생 질문이 길 만큼 네. 이제 답변도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민지 학생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엄청난 범위, 그러니까 네. 엄청난 범위 압박감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쌤이 처음에 했던 얘기도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에서 분명히 교과서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고 부교재가 있을 텐데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는 모의고사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부교재를 특이하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교과서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또 모의고사 부교재가 얼만큼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배점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본인이 이제 공부할 때 밸런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목별 밸런스도 중요한데 영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범위에서 어디에 내가 힘을 싣고 좀 힘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정확하게 한번 밀도 있고 꼼꼼하게 분석해봐라. 그렇죠. 본인 맞은 거 틀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그냥 시험 범위를 얘기를 할 때 영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몇 문항, 어디에서 몇 문항 이렇게 발표해 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학교 뒤에 보면 우리 게시판 있잖아. 그렇죠. 그 게시판에 붙은 경우도 있는데 민진의 학교는 안, 이렇게 안 나온 걸로. 아, 민진의 학교 이렇게 안 나온 걸로.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1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전 경험이 두 번이 생겼잖아요. 네. 중간고사 받고 기말 봤으니까 이제 2학기를 대비할 때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으시니까 이 부분을 가서 일단 정확하게 우리 학교 출제 비중을 분석해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시간 투자했는데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힘을 더 실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시험 범위에 등장하는 어휘들은 모두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석을 잘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럼 단어 알면 다 해석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눈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눈으로 대충 읽어서 뭐 이런 의미겠네 이런 의미겠네. 그럼 이제 안타까운 거는 시험을 본인이 출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과 선생님이 딱 특히나 이거 별표 쳐주시고 아니면 목소리 크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두 번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교재 또는 교과서에 체킹을 해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힘을 실어야 될 부분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시험 대비하면은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습 자료가 없는 부교재의 자습, 시험 대비의 방법. 상당히 많은 학생들인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있고 부교재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네. 그러면 이 모의고사는 전국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치르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한 학습 자료는 그나마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만 택한 부교재. 시험 지문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그럼 내가 마치 이제 출제자가 된 것처럼 출제 시각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이 부교재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우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지문 분석을 키운다는 거는 내가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아, 이 지문 우리말로 한 줄을 정리했을 때는 주제가 뭐다. 요약하면 한 줄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많이 까다로운 부분의 어법 출제 포인트. 그러면 학생들이 어법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선생님 지문을 딸딸딸 누가 더 잘 외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법 포인트는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해져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통해서 어법이 어디에 나올 수 있는가 본인 형광펜을 체크를 해가면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는 노력들 그리고 주제, 그다음에 순서, 또 위치 또는 빈칸 이렇게 가장 시험에 잘 출제될 수 있는 유형들을 본인이 지문에 분석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안 할 건 아니니까 공부를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다양한 지문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키워나가면 사실은 이게 자기 공부 능력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2학년 학생의 질문인데 아마 두 분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들어보세요. 영어를 좋아하는 것과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거에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극복할 수 있나요, 그거? 자, 우리 2학년 오연주 학생의 질문 내용을 압축했는데 영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신 거 아니세요? 영어 선생님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영어를 좋아하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내가 영어를 좋아하는 것, 영어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잘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시간 투자를 보는 시각은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영어를 해야지가 아니라 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보지 말고 가장 좀 좁혀서 해서 결국에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이나 또는 이제 우리 온라인 친구들이 게시판에 남기는 글 중에 하나가 영어를 어디서부터 공부해야지 모르겠다. 또는 독해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 현주 학생처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근데 독해가 잘 안 돼요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독해 시험을 잘 못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독해 시험을 잘 못 본다는 거는 지문을 읽었을 때 해석이 잘 안 되겠죠.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는 단어를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아 내가 영어 단어 일단은 어쨌든 버티는 마음으로 일정 수준의 어휘를 갖춰야지 그 다음 해결할 수 있는데 네. 뭐 한 달 동안 독해 문제를 엄청나게 푼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네. 도움은 되는데 포커싱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간 투자하는 부분은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는 친구들 부분은 과연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무엇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드린 말씀과 쭉 이렇게 통하는 부분인데 네. 기출문제를 분석하라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죠. 우리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면 이 시험 경향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걸 맞추려면 외운다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그 기본에 해당할 수 있는 어휘 그다음에 해석 능력 그리고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지 여기에 대한 지문 분석 능력 요걸 키워가는 부분들을 쌤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국어도 네. 근본적인 그 원인을 애들이 찾지 않고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충 달려든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네. 표현을 보면은 네. 이게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반성이 너무 부족해요. 네. 자기에 가성비. 대한 생각이 너무 부족해요. 선생님이 작품을 다루시고 네. 수학이 이만큼 범위가 있으니까 내가 네. 요 정도를 수강하면은 네. 이만큼 얻어갈 네. 수 있다는 게 가성비인데 네. 저는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있잖아. 투기가 있잖아. 네. 투기가 있고 투자가 있잖아요. 네. 투자. 그래서 현재 본인 수준에서 어느 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70점 맞는 친구를 다음 시험에서 100점 맞는다.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있잖아. 기적은 있는데 이 투기보다는 자기에 맞춰서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투자를 효율적인 투자, 그다음에 효과적인 투자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학생들 공부하면서. 이제 수학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질문 이제 세 가지 저도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국어도 듣고 영어도 네. 들어보니까 다 결론은 사실은 한 가지인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첫 번째 질문 먼저 이거는 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 수학적인 부분에서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네. 어떤 거냐면 예, 이제 정은진 학생의 질문이에요. 고1 학생이고요. 그 외에도 뭐 이건희 학생 그리고 뭐 박세영 학생 등등 굉장히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수학 시험을 너무 여러 번 망친 기억 때문에 막상 실제로 시험을 칠 때 충분히 아는 건데도 계산 실수를 해요. 막상 끝나고 다 풀어보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막상 시험을 칠 때는 트라우마라고 해야 할까요? 자, 너무 떨려서 미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우황청심원까지 먹고 간대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또 객관식을 풀고 있는데 시간을 봤을 때 서술을 풀 만한 시간이 안 남아 보이면 멘탈이 나가서 아는 것도 못 풀게 돼요. 객관과 서술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수학 시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수학은 사실상 문제가요. 이제 객관식 문제가 보통 학교에서 17에서 18문항, 뭐 많이 출제한 학교 20문항까지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서술형 문항이 3문항에서 5문항 정도 예, 평균 잡아서 요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많이 출제 가 되면 한 25문항 아니면 한 20문항 정도인데 그걸 이제 50분 안에 푸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5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푸는 게 문제인데 수학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문제를 봤는데 이게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아니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럼 긴장이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다음 문제를 읽어도 이게 문제가 안 들어오는 거야. 계산 부분에서도 이제 막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끝 마무리 이제 내서 정답을 내야 되는데도 그 부분에서 막 틀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와르르 이제 점수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예로 어떤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Y 고등학교, 강남에 있는 Y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객관식 문제 1번, 2번, 3번은 보통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들이 배분이 되고 뒤로 갈수록 뭐 5점, 6점, 7점짜리 문제들이 배분이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객관식 1번, 2번, 3번에 되게 어려운 문제를 아, 그러면 애들 시험 진짜 못 봐요. 출제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네. 이제 아이가 시험을 지를 딱 봤는데 1번, 1번 봤는데 멘붕, 2번 봤는데 멘붕, 3번 이제 머리가 하얘진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학교 내신 평균이 30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뒤쪽에 서술형, 단답형 서술형 문제가 10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앞부분에서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니까 뒷부분 서술형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제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본인 학교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가 딱 있어서 그 표본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학교 출제 경향을 첫 번째는 분석을 하시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오늘 수학 공부를 할 거야. 문제집에서 여기까지 풀 거야. 그러면 30문제를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타이머를 맞추고 50분 정도.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30문제를 50분 안에 푸는 훈련을 좀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 한 문제 풀었을 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난이도 높은 문제 풀었을 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쉬운 문제 풀었을 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의 감을 알고 있어야 돼서 지금 정도면 20분이 지났겠다. 자, 이런 어떤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지금 정도면 20분 지났을 거야. 딱 봤을 때 20분이 딱 지나가게. 그래야지 이게 학교 시험에 갔을 때도 내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정도 풀었을 때는 지금은 빨리 서술형을 봐야 돼. 이런 이제 느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시고 이제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문제는 무조건 그 자리에 풀어서 완벽하게 맞추시고 모르는 문제는 체크하고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서술형까지 보신 후에 자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까지 막 보다가 아는 문제 놓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차라리 아는 문제 다 맞추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어도 비슷한 부분이 똑같죠. 왜냐하면 분명히 공부는 했고 내가 준비한 지문인데 예상치 않은 포인트가 그쵸. 나왔을 때 당황하지. 이게 당황을 하는데 당황하는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무조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래. 목표를 100점 만점으로 두는 건 너무너무 좋은 부분인데 그래요. 100점 맞추기 위해서 100을 깎아먹는다가 아니라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맞추고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분들 정말 공감하는 게 네. 1번에서 막힐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런 경험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막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기.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게 네. 평소부터 쭉 풀다가 안 됐을 때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사실 영어도 그렇게 똑같이 있거든요. 네. 저희 친구들 모의고사 볼 때 30번대 오면은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감하게 넘어가라. 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 부분도 정말 여러분 공감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볼 때 그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체험, 그러니까 실전 체험을 수학은 해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30문제를 50분 안에 무조건 풀고 내가 이제 그렇게 시간 체크를 하다 보면은 요 시간 안에 요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돼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감각적으로 뭔가 자기 뇌라든지 자기 신체가 좀 조절을 합니다. 더 집중을 하게 만들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스킬적인 부분을 키워놔야 당황해서 아는 문제를 놓치는 상황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수학 과목별 밸런스 있는 학습 방법에 관련된 자, 윤하영 학생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도 이제 영어도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수학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국어도 많죠. 네, 국어도 네.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분량이 진짜 많은데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하영이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번 학기에 화통과 수원 총 두 과목 수학 시험을 치렀는데요. 1학년 때는 수학 한 과목만 하니까 힘들지도 않았고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두 과목을 하다 보니까 문제집 풀기도 벅차고 당연하지 분량이 많으니까 수원을 공부하다 보면 화통 문제 풀 때
감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확통을 공부하면 수학 문제 보았을 때 멈칫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두 과목을 다 망쳤어요. 제 공부량이 1학년 때에 비해 부족한 건 맞지만 자 여기다 밑줄 자 제 공부량이 1학년 때에 비해 부족한 건 맞지만 본인 스스로 알고 있네. 알고 있어. 왜냐면 한 과목 보는 거하고 두 과목 보는 거 분량 두 배 늘어나야 되죠. 그렇죠? 2학년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죠. 수학 시험 두 번 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분량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일단 두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2학기 때는 수투 하나만 등급을 내서 괜찮지만 이미 또 이제 마음 하나만 공부하니까 괜찮대요. 앞으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확통 내용을 통째로 안 까먹게 꾸준히 공부해야 하니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요. 모든 사람 다 까먹죠. 다 까먹지 않나요, 선생님? 맞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정상이죠. 정상이죠. 심지어 내가 오늘 공부했는데 내일 모레 한 3일 지나고 나서 오늘 공부한 거 폈는데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게 까먹어요. 그래서 이 까먹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을 공부하다가 확통이 생각 안 나는 건 당연한 거고 확통을 공부하다가 수원이 생각 안 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까먹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보고. 왜냐면 다른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한번 공부해 놓으면 영원히 기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좀 이렇게 복습을 계속 해주시는데 수원이랑 수투 같은 경우에 아니 수원과 확통을 같이 공부를 했다 이러면 본인 스스로 뭔가 스케줄을 과목 스케줄을 좀 짜야 돼요. 보니까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도 좀 과목이 많다 보니 수학만으로도 일단 스케줄을 짜면 뭐 예를 들어 월수금 수원을 공부를 하는 걸로 세팅을 한다면 주에 2회 정도는 확통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얘가 까먹을 때쯤 확통을 보고 얘가 까먹을 때쯤 수원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의 기준 자체는 내신 시험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내신 시험의 목표를 맞춰서 중간고사에 확통과 수원을 나가면 그렇게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말고사에도 수원과 확통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의 여유가 있어요. 꿀 같은 여유.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은 내신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여유를 부리는데 한 달의 휴식이 있잖아. 그죠. 한 달의 휴식. 근데 그 시간이 정말로 내가 여태껏 이제 못했던 공부. 왜냐면 그동안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 꾸준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 대비도 해야 돼, 모의고사 대비도 해야 돼, 수학 과목도 굉장히 많아, 복습도 해야 돼, 예습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내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며칠 푹 쉬시고 이제 나머지 좀 스케줄을 짜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 과목별 밸런스 있는 그런 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한 복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렇게밖에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렇게 좀, 그리고 본인만 까먹는 거 아니라는 거. 다른 친구들도 다 까먹어요. 그런 친구한테는 좀 위로를 해주세요. 너 수학 문제 까먹은 게 더 많아? 영어 단어 까먹은 게 더 많아? 영어 단어 힐링이 될 거야. 영어 단어가 되게 많을 거야. 저는 얘기해요. 네. 단어 까먹는 건 병이 아니야. 그쵸. 병이 아니고 다시 보면 돼. 다시 보면 돼요. 그래서 아, 제가 영어 수학 선생님이랑 얘기해보니까 국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국어 나은 것 같아요? 국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애들이 너무 좀 네. 안쓰러워요. 그쵸, 많이 안쓰러워. 내신 끝나면 또 공부 또 해야 되고. 내신 기간 때 또 공부해야 되고. 많죠. 그래서 일단 우리 하영 학생 이제 까먹는 건 다 까먹으니까 일단은 내신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지금 2학기에 수투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수투 한 과목 쭉 예, 기분 좋게 가세요. 가시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 텀에 확통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다시 이미 까먹어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본다 생각하시고 또 개념 훑으시고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 좀 보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학생은 아까 성경 선생님이, 그러니까 국어쌤이, 이제 질문 받은 그 친구랑 제가 이름이 똑같나? 라고 봤던 친구인데, 강규리 학생, 고2 학생이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1학년 때부터 수학 성적이 3등급으로 똑같습니다.
공부를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해도, 2주 전에 해도, 꾸준히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굳이 꾸준히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발상이죠. 네. 네, 제 공부 방식은 수학 인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인강 교재의 문제를 3번 정도 푸는 편입니다. 그 이후 시험 기간에는 교과서 문제를 5번 정도 풀고 있습니다. 혹시 개선해야 하거나 잘못된 공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자면 맨날 공부했는데 3등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해도 3등급이니 꾸준히 해야 되나? 꾸준히 안 하면요 5, 6, 7등급으로 떨어집니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꾸준히 해서 3등급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유지비를 쓰고 있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뭐 6, 7등급, 8등급 자 여기서 3등급 올라가는 것보단 3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폭발적인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순간 2등급으로 훌쩍 이렇게 1등급으로 훌쩍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폭발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앞에서 국어, 영어 다 똑같아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이 친구가 인강을 지금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인강 문제 3번 정도 풀고 교과서 문제 5번 푼다.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자, 첫 번째 개선해야 될 점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수학이 인강을 많이 듣는 거는요. 일단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과서를 펼쳐서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부분을 인강을 통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지 그게 성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서 정확하게 정답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확실하게 늘려라. 인강을 한두 시간 봤다. 한 2배, 3배 수학 너무 공부 분량 많죠. 2배, 3배 일단 해야 돼요. 2배, 3배 자기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본인 내신 학교 기출 분석이죠. 자기 내신 점수 잘 올리려면 여기서 지금 인강 교재 3번, 교과서 문제 5번이라고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로 출제를 하는지 아니면 부교재 위주로 출제를 하는지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 학교에서는 어떤 경향으로 출제를 하는지 그 포인트에 맞춰서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서 내가 여기 있는 시험을 잘 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출 분석 학교 시험 본인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 분석 자기가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규리 학생한테는 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늘려라. 왜냐하면 인강 듣는 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의 어떤 두 배. 그러니까 인강보다는 스스로 공부 분량이 두 배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본인 학교 내신 기출 분석. 그래서 그 기출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봤고, 우리 국어랑 영어 이제 다 같이 질문을 들어봤는데,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거의 공부라고 하는 게 공통되지 않나요? 내신 시험 잘 보는 것도 진짜 공통되죠. 저는 약간 내신 점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머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얼마나 이제 집념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냐. 정말 그 태도? 머리도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들하고 말씀 좀 나눠보고 드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가 떠올랐어요. 수영. 수영 잘하시나요? 잘했으면 강의 안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수영에도 영법이 있잖아요. 네. 뭐 자유형도 있고 배영도 있고 접영도 있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그쵸. 기본이면 수영장 가면 일단 발차기부터 하고 음파 하는데 발차기랑 음파가 돼서 몸이 뜨면은 그 다음에 영법은 사실은 크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 투자해야 될 부분은 기본기 충실하게 하는가. 정말 싫었어요. 계속 시키니까.
왜 이걸 계속 시키는데? 계속 시키니까 너무 싫었어요.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가면 나는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나의 뜻대로 몸이 안 따라와. 네, 안 따라오는데. 하다가 혼나고. 그건 발차기가 안 되시네요. 뭐가 안 되시네요. 그건 그게 바로 기본. 네, 개념 빵꾸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개념이 빵꾸가 나게 되면은 문제풀이 아무리 강훈련을 해도 네, 거기서 많이 이제 틀리게 되는. 아, 네,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네, 우리 고12 친구들 정말 공부 분량 많네요. 영어도 많고 국어도 많고 수학도 정말 많아요. 오늘 이렇게 국영수 내신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느 정도 고민 해결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네, 좋겠고요. 이제 2학기에 중간고사도 있고 네, 기말고사도 있고 네,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자, 우리 고12 친구들 네, 전부 다 네, 승리하시기를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고12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